사회가 점차 변화하면서 공무원들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대응했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챙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문 행정 서비스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한 전통시장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국민권익위원회와 영주시가 함께 마련한 상담 부스로 평소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 제기가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실제 상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내가 고충이 있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한참 지나야 도착하는 또 다른 오지마을. 마을회관을 찾아온 공무원에게 주민들이 토지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냅니다. 토지 이동과 측량, 조상 땅 찾기 등 다양한 지적 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는 지정 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 운영 모습입니다. 저희 마을을 이래 찾아주셔서 연세 높은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러니까 동민들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7개 마을을 찾아 총 130필지에 대한 42건의 지정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9번에 걸쳐 교통 오지 읍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가 정보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생활의 불편함을 보듬어드리고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에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일과 중에 전입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격차와 시간 물리적 거리의 소외를 해소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맞춤형 방문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